한때는 이 짐바브웨가 아프리카에서 모범적인 의료 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평가받았지만 경제가 붕괴되면서 이런 의료 시스템도 마비가 된 것이죠. 짐바브웨의 의료 시스템은 사실 이제 개인 기부자의 자금에 의존해야 될 정도로 열악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심지어 이 2008년 12월 콜라라 발병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009년 1월에 최고조에 달해서 매주 8,500건의 사례가 보고됐을 정도였는데요. 비위생적인 어떤 배관시설이라든가 부족한 의료 인프라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죠. 그 병원에 가면 의료진이 쓸 수 있는 의료 기자재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환자 소변을 채취하기 위해서 쓰고 남은 플라스틱 빵 봉투 같은 것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도 충분하게 치료를 할 수가 없고 일반 시민들도 가봐야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게다가 이제 짐바브웨 국민들은 굶주림과도 싸워야 했는데요. 유엔은 짐바브웨 인구의 절반인 약 500만 명이 기아에 직면했다고 발표했고요. 또 짐바브웨의 약 90%가 하루 1파운드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PD님, 저때 경제 위기가 국민들의 수명에도 영향을 끼쳤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원래 짐바브웨의 기대 수명이 한 60세 정도가 됐대요. 근데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남성은 평균 37세, 여자는 34세. 그 정도로 이제 기대 수명이 확 떨어진 거죠. 경제가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기대 수명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건 무가베가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학살일 수도 있겠죠. 결국 국가 경제를 완전히 파탄내버리고 국민들의 생존권마저도 위협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무가베는 짐바브웨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의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고요. 무가베에 대한 평판도도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 같은 불명예를 얻게 되었는데요. 바로 2009년 3월 세계 최악의 독재자 1위로 무가베가 선정된 건데요. 당당히 1위다. 이때 2위가 수단을 30년간 독재한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이었고 3위가 바로 북한의 김정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독재자 1위로 선정된 데는 역시 나라 경제를 파탄냈다는 데 주요 이유였죠. 또 이 무렵 이런 만평까지 등장해서 무가베의 무능을 꼬집었는데요. You should re-elect me as president because no one has given more to Zimbabwe. I gave you 100,000% inflation. I gave you 80% unemployment. I gave you international pariah status. 아우 너무 많이 줘가지고 배가 불러서 그냥 배 터져 죽었겠네 그냥. 아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열받는데 진짜 무가베라는 저 한 인간 때문에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완전 망가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때 짐바브웨 국민이었다면 이 무가베 정권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었을까요? 안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무가베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한 거지? 이렇게 무가베가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그가 특별히 만든 조직이 매번 해결책이 되어주었는데요. 바로 합동작전사령부 JOC입니다. 정권의 핵심기관이자 짐바브웨 곳곳에서 자신의 반대 세력을 진압하고 제거하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합동작전사령부에는 군, 경찰, 정보기관은 물론이고 중앙은행장까지 포함해서 매주 한 번씩 무가베가 직접 회의를 주도해서 사령부를 진두지휘하고 그 결속력을 다졌다고 합니다. PD님, 그러면 그 합동작전사령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 무가베 호위대
무가베나 마찬가지일 거고 한 여성은 무가베 비판하는 신문 기사 같은 거 보고 있다가 구타를 당해서 과다 출혈로 숨지게 되고 한 당 후보는 어머니를 강제로 끌고 갔는데 그 왜 농사 짓는 제철제 있잖아요. 그걸 먹였다는 거예요. 또 그 영국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그 국립 청소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아이들 막 훈련시키는 그룹이 있었는데 한 6만 명 규모로 추정되는 애들이 무기 같은 거 어떻게 다룰지도 배우고 뭐 고문시키거나 또 협박하거나 폭행도 가리지 않고 뭐 살해시키거나 문제가 됐죠. 네, 이런 상황 가운데 2008년 3월 짐바브웨에선 마침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때 무가베에 맞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모건 창기라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민주변화운동의 당수로 무가베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했고 The only program the dictatorship has experienced for the people of Zimbabwe is poverty, exile, starvation and disease. 줄곧 비판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무가베를 비판하면서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죠. 그런 그가 2008년 대선에서 무가베의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합니다. 강력한 라이벌까지 등장한 이 상황에서 사실 상당한 위기감을 절실히 느낀 무가베에게는 해결책이 필요했었는데요. 그럼 이때 무가베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암살 같은 걸 하나요? 숙청. 네, 무가베는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투표 제도를 바꿔버립니다. 법을 바꾸는구나. 외교관을 제외하고는 300만 명에 달하는 제외국민이 투표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고요. 또 반드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모두 자신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투표 참여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죠. 하지 말라는 거네. 기피디님, 이때 무가베가 또 어떤 방해 공작을 했어요? 무가베가 선거인 명부를 이렇게 조작을 했대요. 무가베한테 유리한 선거구에는 같은 해 같은 날 태어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무가베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의별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 셈인데 결과 어떻게 됐나요? 예, 득표율이 과반을 넘겨야 승리가 가능한데 무가베가 43.2% 그리고 창기라이가 47.9%의 득표율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도요? 예. 하지만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무가베는 경찰, 군, 정보부 등 보안기관을 총동원해서 창기라이를 비롯한 그의 측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게 돼버리죠. 실제로 창기라이 선거원들은 폭행은 물론 살해까지 당했고요. 창기라이 역시 살해 위협을 느껴서 네덜란드 대사관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결국 창기라이는 결선 투표 참여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This violent retributive agenda
has seen over 200,000 internally displaced, over 86,000 MDC supporters killed, over 20,000 homes have been destroyed, and over 10,000 people have been injured and maimed in this orgy of violence. We will no longer participate in this violent, illegitimate sham of an election process. 그 결과 2008년 6월 다시 한번 짐바브웨의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로빈 게브리엘 무가베 do swear that I will well and truly serve Zimbabwe. 진짜 자격 없다. 이제 그만 알고 싶네요, 진짜 이제. 그런데 네, 이런 상황 가운데 짐바브웨 국민들이 무가베 정권에 더욱 실망을 느끼는 일은 또 있었는데요. 아, 더 실망할 게 있어요? 끝이 없네요. 그 논란의 중심에 무가베와 그의 새로운 아내 그레이스의 초호화 생활이었습니다. 뭐? 1996년 무가베는 두 번째 아내 그레이스와 결혼을 하는데요. 셀리가 신장암으로 사망하고 4년 뒤에 치러진 결혼식이었고요. 무가베와 그레이스의 나이 차이는 무려 41살이었습니다. 딸보다 어리겠는데요? 손주네요, 손주. 손녀, 손녀. 이 별장 가격이 무려 2,600만 달러. 말도 안 돼. 대리석이나 이런 거 다 아랍의 건축가 장인들이 와서 만들었다고 해요. 침실만도 25개라고 합니다. 아니, 25개가 왜 필요해? 이런 별장이 전국에 5개가 있었다고 해요. 궁전이네, 궁전.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초호화 생활이 극에 달했던 특별한 날이 있었는데요. 바로 무가베의 생일날입니다. 무가베는 자신의 생일 때마다 황제를 연상케 하는 대규모 파티를 열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무가베는 자신의 생일 때마다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어서 주목받았는데 어떤 케이크였을까요? 정답. 예, 규현 씨. 자신의 신체랑 비슷하게 만든. 어떻게 먹어요? 커팅 어디 커팅할 거예요? 목을 해야죠. 커팅 네. 자기가? 네. 본인이? 오답입니다. 정답. 네, 혜성 씨. 혹시 나이랑 관련되나요? 그저 뵀습니다. 어? 그러면 자기 나이만큼의 무게로 케이크를 제작해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무슨 말? 무게? 네. 무게? 예. 무가베의 실제 나이와 똑같은 무게의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89세 생일날엔 89kg짜리 케이크를. 2017년 93세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93kg짜리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케이크는 작은 이벤트에 불과했죠. 무가베가 해마다 얼마나 호화스러운 생일을 보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네. 진짜 힘겨울까? 너무 흥겨운 거 아니야? useful and as energetic as a boy of nine. Huh? Without, I have dropped the zero now. 아니 왜 이렇게 장수하는 거야? 지금 무가베 아내 그레이스
두 사람도 문제였다고 하는데 뭘로 비난을 받았어요, 그레이스? 우선 그레이스는 명품 광에다가 쇼핑광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 런던의 한 백화점을 방문했을 때 백화점이 셔터를 내리고 혼자 쇼핑을 하게 됐고 아주 난리를... 아유. 또 프랑스 파리에서 쇼핑을 할 때는 한 시간에 우리 돈 1억 원이 넘는 돈을 쓰기도 했죠. 이런 그레이스에겐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명품 중에도 구찌를 너무 좋아해서 구찌 그레이스로 불린 것인데요. 야, 구찌 그레이스? 하늘에 봐도 정말 화려하다는 게 느껴지시죠? 난 어떤 욕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레이스에겐 사치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성격과 안하무인의 태도로 글로벌 트러블 메이커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악명이 높죠. 해외 가서도 트러블 메이커 짓도 많이 했어요. 홍콩 갔을 때 호텔에 나오면서 어떤 기자가 자기 촬영한다고 다이아몬드 반지 있는 주먹으로 열몇 번 때렸어요. 또 자기 아들 두 명을 기다렸던 여자를 발견했어요, 호텔 방에서. 그래서 그 전선으로 막 채찍질을 막 했어요. 그래서 한 14번 그 머리를 꿰맸다고 해요. 하지만 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무가베의 권력도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요. 그 끝을 자초한 건 바로 무가베 자신이었습니다. 권력의 맛에 취한 무가베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아내에게 대통령 자리를 물려주려고 한 겁니다. 선 넘었네. 무가베가 그레이스를 대통령에 앉히기 위해 당시 부통령이었던 에머슨 음낭가와를 전격 경질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요. 이 음낭가와는 무가베와 함께 짐바브웨 독립을 위한 게릴라전을 펼친 전후로 참전 군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무가베가 그레이스에게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자 군부가 쇠파에 나서게 됩니다. 결국 짐바브웨 군부는 수도 하라레에 있는 주요 거점들을 장악했고 무가베와 그레이스를 부금하게 되죠. 무가베는 처음에는 퇴진을 않겠다고 계속 버텼는데 대국민 연설까지 진행하면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The Congress is due in a few weeks from now. I will preside over its processes. 하지만 자신의 지지 기반인 군부 세력이 돌아선 데다가 민심까지 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무가베에겐 다른 선택권이 없게 됐죠. 결국 2017년 11월에 I, Robert Gabriel Mugabe, formally tender my resignation as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Zimbabwe with immediate effect. 대통령직에서 전격 사임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해방된 느낌이네요. 이렇게 무가베는 장량 37년이라는 장기 집권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아, 진작 물러났어야 되는데. 하지만 무가베는 대통령이란 권좌에서 내려왔을 뿐 딱히 잃은 것은 없었는데요. 뭐? 짐바브웨 군 당국은 무가베에게 기소 면제와 함께 거액의 연금을 제공할 것과 짐바브웨 내에서 무가베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후 2019년 무가베는 건강이 악화되면서 싱가포르의 한 병원에 입원했고 아들과 함께 찍은 이 사진이 그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사진이 됩니다. 결국 무가베는 2019년 9월 6일
95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60세 정도였던 짐바브웨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경제 파탄 후 30대 중반으로 줄어든 것에 비하면 아주 평온한 죽음이었죠. 너무 불공평해.